클레오파트라의 코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배우의 이미지만큼 딱 비율적으로 예쁜 코라기보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분명 긴 코였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대한민국 넘버원 의학 채널 비욘드에서 매주 월요일 낮 12시 25분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 크리스마스의 방구석 뷰티 클래스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게 클레오파트라는 어떻게 남자들의 마음을 훔쳤는지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클레오파트라가 코가 이제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에 대해서 말을 많이들 했다고 하죠. 그 중에 이 철학자 파스칼이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의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거다 라는 말을 했을 정도니까 과연 이 클레오파트라가 미모가 어땠을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역사를 바꿨었다고 하는지 방구석 뷰티 클래스에서 왜 때문에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요, 기원전 69년도에 태어나서 기원전 30년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39살 정도, 마흔이 채 안 된 나이에 이제 일찍 요절을 했는데요. 뭐 옛날 사람들은 그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오래들 다들 못 살았다고는 하죠.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라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원래는 클레오파트라의 조상님들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죠. 필로파투르라는 계통의 이게 원래는 여기 로마 쪽에 인종들이 이사해 와서 이집트라는 나라를 아주 긴 세월 동안 200년, 3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족이 된 건데요. 이게 클레오파트라가 지적인 능력 그리고 이 외모의 매력이 굉장해서 많은 권력가들의 남성들의 마음을 훔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중에 특히 이 여자에게서 클레오파트라에게서 부각되어 있는 코라는 신체 기관이 갖는 성형외과적인 의미가 어떤 건지 같이 알아보는 지금 재밌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독일의 베를린 알체스 박물관이라는 곳에 있는 클레오파트라로 추측하는 두상의 유물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저는 이분이 두상의 형태, 눈도 크고 코도 굉장히 길고 높네요. 이런 비율의 형태를 봐서는 적어도 이게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의 느낌이 아닌가, 마케도니아인의 혈통이 확실히 좀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집트인이랑 마케도니아인의 이 혼혈의 인종으로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싶고요. 결론은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의 코는 결코 짧지는 않았을 거고 이렇게 길었을 것 같다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 고대에는 사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또 추론해 볼 수 있는 근거로 클레오파트라의 참모습이 어땠는지가 상상할 수 없으니까 요 당시에 발행이 돼서 돌아다녔던 유통되었던 화폐나 여자의 얼굴이 새겨진 부각 같은 걸 보면은 지금 이 화폐 한번 볼까요? 그 당시에 발행돼서 유통되었던 동전인데요. 이분의 코가 굉장히 길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동전은 이렇게 매부리처럼 매부리 코로 표현도 되어 있어요. 이 이미지는 이집트 유물 기록물 중에서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부조와 조각 이집트 유물로 남아있는 건데요. 이 그림 보면은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굉장히 길다, 짧진 않다 하는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의 코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배우의 이미지만큼 딱 비율적으로 예쁜 코라기보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분명 긴 코였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 시대의 그 클레오파트라, 이 시대의 미인이라고 칭해졌던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왜 이렇게 길게 높게 발달했는지 한번 우리가 의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백인들의 코가 길고 높은 건 코 안에 구조물들이 많이 발달해야 되기 때문에 코를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물을 발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북방에 있는 한랭 공기 지방에서 그 코가 기원이 됐기 때문에 코가 그렇게 발달한 것이다 하는 그런 진화론적인 관점,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적자 생존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 코의 단면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뇌죠. 뇌고 요게 이제 이마고요. 코입니다. 코. 밖에서 보이는 코고 지금 이렇게 표현된 거는 비갑계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비갑계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공간 안쪽으로 구멍이 열려 있고 바깥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안쪽으로 콧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 비갑계라고 만들어져 있는 공기를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구조물이 여기서 1차적으로 공기를 데워서 인두 쪽으로 넘겨서 비인강 그 공간으로 넘겨서 기도로 넘기게 됩니다. 이때 이 공간이 길고 커야지 비강이라고 얘기하죠. 비강이 크고 길어야지 이 공기에 이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를 이 터널을 통과시키면서 터널로 통과시키면서 조금이라도 더 길게 통과시켜서 들여마신 공기를 다소나마 따뜻하게 데필 수가 있고 이것을 기관지로 보내서 호기를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리적인 방어 기능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방 사람들은 코가 그렇게 길고 크게 발달했고 반대로 이게 남방계에 사는 흑인들은 공기가 이제 따뜻하기 때문에 요 공간이 따뜻한 공기를 배우기 위해서 크게 발달할 필요가 없죠. 공기를 덮일 필요가 없어서 코가 짧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그런 발달이 좀 덜한 코가 됩니다. 이 코끝을 한국 사람들을 이제 상대를 하다 보면 상대한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코끝을 아무래도 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바꾸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코를 보면은 좀 아까 보셨던 클레오파트라 같은 그런 긴 코가 잘 없고요. 짧은 코가 많아요. 서양하러 오신 분들이 짧은 코가 좀 많고 그리고 높이가 좀 낮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소하다고 표현하죠. 코가 길면 성형 수술하기가 되게 좋아요. 오히려 줄이는 수술이 오히려 좀 편한데 없는 걸 만들어내는 수술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코 수술이 어려운 이유는 코가 우리 동양인들이 좀 왜소하고 짧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운 겁니다. 우리 얼굴이 가져야 되는 황금 비율에 대해서 이렇게 보통 나눕니다. 헤어라인에서부터 콧구멍까지 이마의 상안면부, 콧부리점에서 코 비순각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중안면부, 비순각에서 턱끝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하안면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상안면부, 중안면부, 하안면부 이렇게 나누는데 요 이미지로 1대1대1의 비율을 가지면 얼굴이 이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중의 길이랑 입술에서 턱끝까지의 길이의 비율이 1대2 정도가 되면 또 얼굴이 이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긴 건 실제로 이렇게 생겼지만 여기서 임의로 성형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 연골은 이렇게 움직여 볼 수가 있어요. 이 녀석을 이렇게 앞으로 빼볼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네. 이런 식으로 코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쪽 연골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코의 모양을 움직일 수가 있죠. 아까보다 코 연골이 길어지고 낮아지고 길어지고 낮아지고 이렇게 되죠. 코끝에 그래서 그 코끝을 뾰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 연골도 넓으신 분이나 좁으신 분들은 넓힐 수가 있고 넓으신 분들은 이렇게 좁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 모양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오늘 제가 코성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그 가상으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 코에서 코를 만약에 조금 더 뾰족하게 만든다면 이 코가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더 덮이면서 뾰족해지겠죠? 이런 모양으로까지 바꿀 수 있다. 코성형을 그런 식으로 해볼 수 있다라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 즐겁게 마무리들 하시고 제가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월요일 점심 때 월요일을 활짝 한 주를 활짝 여는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가졌었으면 좋겠고 오늘 열심히 방송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또 만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